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의 아파트 인테리어 브랜드 아파트컬처의 송재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민건수 본부장입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 매니징을 해주셨던 본부장님이시고 오늘은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32평 정도 되고요. 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아파트 형태입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현관을 조금 확장해서 현관의 스타일러와 2단 신발장을 넣었던 것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거실을 확장하면서 거실이 넓어졌는데 소파와 TV도 별도의 미디어 룸을 만들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실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이 생기면서 집안이 상당히 넓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여백의 미를 가져갔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안방에 보통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그 세탁실을 거실을 통해서 동선이 좀 멀리 돌아가게 되는데 안방 드레스룸에서 세탁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욕실 두 개를 멋스럽게 하나로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면대 공간도 좀 넓게 하고 샤워 공간, 욕조 공간 등도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방 구조를 보통 11자형, 대면자형, 뭐 T자형 여러 가지들 만들어 봤었는데 이번엔 기존의 기역자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실 쪽에서 바라봤을 때 주방이 최대한 좀 안 보이고 벽면으로 붙박이장 혹은 냉장고나 이런 것들 벽 쪽에 넣어주면서 주방 쪽도 최대한 단순하고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현재 있는 거실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거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발코니 확장을 해서 아무래도 좀 넓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은 저희 뒤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수납장이 들어가 있고 또 측면에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탁자까지 들어가 있어요. 평형 네. 여기 계획에 대한 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베이 32평 아파트 구조의 경우에는 소파가 배치가 되고 TV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납의 역할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TV는 미디어실로 보내고 소파 같은 경우도 미디어실로 보내기 때문에 네.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네. 벽면이 생기게 되었고요. 저희가 예전에 전동동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런 비슷한 구조로 하되 또 앞쪽에 소파를 놨었거든요. 여기는 나중에 소파 놓을 계획이 없나요? 네, 이쪽은 소파를 놓을 계획은 없고 아... 네, 소파 자체는 네. 미디어룸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는 왜 상하부장을 놓는 거예요? 여기가 아직까지는 나이가 어린 상태라서 아, 자녀가 있는 네, 여기다 이제 책을 수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아, 그럼 여기 하부는 반대잖아요. 보통 장이 네네. 밑에 있고 오픈장이 위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거꾸로 돼 있어서 아,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이가 키에 맞춰서 이렇게 좀 아이들이 꺼내기 좋게끔 하는 네. 형태로 여기 디자인을 했었군요. 그럼 거꾸로 상부에 그럼 수납 같은 걸 하겠다는 의지가 있던 거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아. 이 장 같은 경우도 전체 다 이런 하드웨어 좀 좋은 거 쓴 거 같아요. 다 블럼으로 제품 들어갔고요. 아. 네, 이런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것들을 좀 좋은 거 쓰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구성이 많이 좋아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하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어떤 소재예요? 얼핏 보면 나무 같은데 요즘에는 패트 재질도 네. 다 우드 계열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패트예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패트 원래 이제 이런 단색만 나왔었는데 이런 네. 것도 나오나 봐요? 네, 이제는 이제 우드 계열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좀 많이 변경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패트 재질은 다구 소재 중에 뭐 LPM이나 PB나 최종이 코팅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요즘은 패트 재질이라는 재질을 가장 많이 쓰고 내구성도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건데 네네. 상부가 약간 이렇게 단차가 난 이유가 있나요? 여기? 정면 쪽에 보시면 에어컨 박스가 형성이 되는데 이 천정 면을 가구까지 올리게 되고 가구가 단차가 생기는 것보다는 일자 벽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더 디자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쪽부터 이렇게 쭉 왔을 때 이 선하고 네. 이 단차에 난 선하고 시각적으로 맞춰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수납장을 짤 때 이 공간에 대해서 최대한 내가 수납을 많이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올리는 게 맞긴 하지만 이 단면적 이쪽 면만 보는 게 아니고 이쪽 면과 관련된 반대편의 천정까지도 연관성을 봐서 이런 천정의 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줬다라는 거 한번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좀 편안하다고 느끼는 게 조명인 것 같아요. 조도가 지금 뭐 낮 시간이긴 한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천정에 들어와 있는 조명 몇 인치 정도 되죠 이게? 지금 3인치 조명입니다. 아, 그 다음에 식탁에 들어가는 공간은 보통 펜던트를 떨어뜨리는데 네. 여기는 보면 라인 조명으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간 것 같아요. 조도를 맞추기 위해서 네. 매입등을 많이 넣거나 하는 네.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니까 주 생활 공간의 조도를 높이고 나머지 공간은 눈의 피로도가 좀 낮도록 매입등 한 개씩만 배치해서 조도를 맞췄습니다. 또 되게 센스 있게 이쪽에 전체적인 수납장을 짜면서 또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랍으로 디자인 하셨어요? 아무래도 수납을 좀 더 최적화하기 위한 네네,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 또 옷봉이 들어가네? 네, 이제 나중에 외투나 아이들 외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실제 부족하기 때문에 반장 후 이제 아이 외투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계획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자녀에게 최적화된 공간이네요. 네네. 여기도 식탁이긴 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책들이 되어 있는 것도 아이들 눈높이에서 뭔가 쓸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들을 연출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얼핏 봤을 때 상부는 수납을 하지만 하부 같은 경우는 이런 청소기 같은 걸 충전할 수 있게끔 콘센트랑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기만 딱 들어가도 되는데, 청소기 위에 혹시 이 옷봉 보이세요? 지금은 청소기 용도로 쓰지만 나중에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청소기를 여기다 놓지 않는다면 옷을 걸거나 혹은 선반으로 쓸 수 있게끔 계획했다는 거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한 가지 용도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변경되는 것까지 감안한 디자인이네요. 보니까 이제 천정 같은 경우는 천정에 에어컨 설치를 하셨고 또 이쪽 뒤쪽에도 간접 조명을 간단히 넣어줬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이 지금 이쪽에서 지금 보는 뷰를 쭉 보면은 전체적으로 조도가 밝지 않지만 되게 운치 있는 느낌이 보여져요. 여기는 이제 한 6인 정도가 되게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식탁으로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참호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다 하셨죠? 참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세이브 5 제품으로 진행을 했고요. LX 하우스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발코니로 나가는 문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도어를 열면 방어문이 나와요. 네, 이제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대피 공간을 설정을 해야 돼서, 실제 일부 공간은 대피 공간 설정했는데 방화문이 미관상 좋지가 않아서 가구 도어로 한 번 더 처리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중창으로 하셨어요. 그럼 여기 이중창으로 했다는 얘기는 혹시 여기도 그럼 확장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확장이 진행된 건 아니고 단열까지는 진행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결로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진행하셨군요.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발견됐네. 조명을 보통 천장에 설치하잖아요. 근데 이제 천장에는 옷걸이 때문에 가려지니까 보시면 벽면에다 설치를 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사소한 부분들이긴 한데 이 공간을 이해하고 조명이나 이런 위치들을 좀 고민했다라는 게 좀 보여지네요. 그러면 밖으로 나와볼까요? 지금 저희가 거실을 어느 정도 둘러봤는데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정면에서 보이는 거실벽이 있어요. 보통 이 거실벽이 벽면이 좀 울퉁불퉁하거나 불량하거나 혹은 벽면이 살짝 누워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벽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딱 옆에서 보면 너무나 이렇게 수평이 딱 수직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벽도 새로 목공 작업을 하셨나요? 네, 이번에 목공 작업을 새로 진행한 벽입니다. 벽이 많이 이렇게 기울어졌었나요? 전체적으로 집 구조를 보시면 저희가 선정리를 가장 중심적으로 했는데요. 일반적인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갑자기 선정리라고 하면 전선을 얘기하는 건가? 이럴 수 있는데 어떤 거예요? 집에서 이제 보이는 수직과 수평에 대한 선이 정갈하게 보이게 하는 걸 저희는 선정리라고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벽면에 이런 모서리, 엣지 부분도 선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선과 면들이 좀 최대한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말씀하시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레일이 천정에 설치가 됐는데 여기 레일이 딱 끝나면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다 선정리가 되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좀 살려져 있으니까 뭔가 눈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듣기로 TV를 안쪽 미디어룸이란 걸 따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랜선이나 뭐 이런 케이블 TV 있는 거 콘센트가 다 있거든요. 그럼 여긴 너무 보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가 나중에 TV를 혹시나 거실 쪽으로 뺄 수도 있기 때문에 배선들은 모두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액자를 걸어서 가릴 계획이기 때문에 상부에 이제 액자 레일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추후에는 액자가 딱 들어와서 깔끔한 벽만 보이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런 전체적으로 좀 선과 면 뭐 깨끗하게 한 부분도 있고 아이들에게 좀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도 있고 또 용도 자체가 무엇보다 입식 생활에 좀 편한 분들이 여기 보시면 자식 공간을 쓸 수 있는 공간도 좀 넓게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간이 개방감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권수님 저희 거실 다 둘러본 건가요? 미디어룸까지 같이 한번 보시고 원래 거실에 있어야 될 소파와 TV를 현관 쪽 옆에 있는 방에 넣었거든요. 네네. 자, 어디 있죠? 도어가 일단 여기는 슬라이딩 도어네요. 쇼파를 배치하기 위해서 문이 열리는 반경을 없애기 위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배치한 거고요. 슬라이딩 도어 하게 되면은 크게 이제 노출형하고 포켓형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는 포켓형으로 벽 안에다 넣으셨네요. 이쪽 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면 정리를 해야 되고 스위치랑 보일러 온도 조절기 이설 작업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차피 벽을 조성할 거라고 하면 저희가 포켓 도어를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보통은 슬라이딩 도어 하면은 콘센트를 이쪽으로 옮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슬라이딩 도어를 하되 벽을 하나 더 쳐서 벽과 벽 사이에 도어를 넣어버리니까 새로운 벽이 생기면서 콘센트와 소파를 좀 지지할 수 있는 벽체가 생겼네요. 되게 아늑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딱 앉아서 이제 TV를 보기도 하고 영화 보기 수도 있겠네요. TV를 보기에도 굉장히 아늑한 공간이 되고요. 뭐 나중에 TV 고를 때 사이즈만 가시거리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여기 창 있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창을 없애고 이제 환기를 위한 최소한의 위에 상부창만 만드는 형태로 조성했습니다. 선 정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로 갈 수 있었을 텐데 두 개로 간 이유가 있어요? 프로젝트 창의 경우에는 열거나 닫을 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 개로 구성을 했을 때 아마 내구성의 문제도 있고요. 실제로 열고 닫고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이 정도 도어가 만약 이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남자가 성인 남자가 민다고 해도 여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환기하거나 하는 게 주목적이니 두 개를 쪼개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정말 어떤 공간의 짜임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실은 거실대로 자녀들에게 집중을 하고, 또 혹시나 TV를 주로 보는 뭐 아빠가 될 것 같긴 한데, 아버지 공간을 또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자녀들이 TV를 본다고 해도, 아, 나는 이제 여기 와서만 TV 봐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공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역할 분리가 딱 정확하게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아. 네, 이번에 지금 현관으로 왔는데요. 현관 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 좀 특이한 게 스타일러가 일단 현관에 있고, 그리고 신발장도 있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 벽면에 원래는 신발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딱 봐도 여기 벽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다 신발장을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관을 도리어 조금 더 넓게, 와이드를 넓게 만들어주면서 현관의 확장감을 좀 줬고, 일반적으로 하는 가벽을 세우면 중문이 들어가고 수납을 하면 우측, 좌측 둘 다 하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그걸 다 깨버렸어요. 이렇게 디자인한 계기가 있을까요? 현관을 들어왔을 때 공간이 좀 넓어 보였으면 좋겠다 라는 게 첫 번째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스타일러를 배치를 할 건데, 보통 스타일러는 사용 용도를 생각해 보시면 외부에서 입고 다니는 옷을 안에 넣는다 라는 개념인데, 실내까지 입고 들어가시면 그 먼지를 실내까지 유입시키는 거라서 현관 쪽에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통 제 집 안쪽 드레스룸에 스타일러가 있잖아요. 그 대부분 안 쓰게 되잖아요. 그쵸. 여기는 그냥 오면서 내가 딱 여기다가 옷을 걸고 들어갈 수 있겠군요. 혹시 이 진동이 조금 있을 텐데, 그 진동에 대한 거는 소음은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진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바닥 단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퇴근 시간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취침하시는 공간들은 다 각자 별도의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스타일러가 보통 깊이가 한 500, 7, 80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 깊이를 지금 신발장을 짰다는 얘기인데, 보통 신발장의 깊이는 한 3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300, 한 2, 30? 네. 그럼 지금 나머지 공간이 상당히 비울 텐데 궁금하네요. 안쪽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지. 저희가 항상 현관에 스타일러를 배치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이 장을 어떻게 깊이를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점인데요. 보통 투베이 구조 아파트에 현관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배치를 해보면 어떨까 했던 고민이 있었고요. 앞면에는 스윙 신발장으로 낮은 단화나 운동화들을 수납할 수 있게 했고요. 안쪽에는 보시면 전체 다 선반형으로 했기 때문에 부츠나 이런 걸 수납하실 수도 있고, 짐을 수납할 수도 있는 별도의 신발장이 한 공간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지금까지 거실과 미디어룸 그리고 현관까지 잘 보셨나요? 다음엔 좁은 주방 공간을 어떻게 멋지게 바꿨는지 같이 보도록 해요. 그럼